얼굴은 아주 좋으신데요. 뭐가 좋아? 빨리 찍어. 엄마 갔다 올게. 자리 누르고 있어. 우리 다리, 머리, 수수, 구두니. 안녕. 또 보자. 얼굴 좀 볼게요, 선생님. 얼굴 봐요, 지금 한심하죠. 아니, 나쁘지 않아요. 선생님, 판피근에서도 나쁘지 않으면 어떻게 좋아야지. 아, 더워, 더워. 저런 일기분들은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? 너무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요. 끝나고 나서 조심스러워. 김순희 씨는 좀 만났어요. 한 번도 진짜 제가 나가지 않으니까. 용건 씨다. 용건 씨. 현수막 걸어놨어요. 어? 어? 우리 집 앞에다가 현수막 걸었어. 왜, 왜? 환영한다고. 아이고, 고마워. 내가 있잖아. 네네. 너무 신경 썼는지. 네네. 막 아침에 오바이 타고 생다리가 나서 이제 차 타고 한 시간 반쯤 간다니까.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잘 안정하고 가면 될 예, 거예요. 저만 알아요. 식구들 다 몰라. 오늘? 어 몰라 이제. 어, 그래? 오시면은 아마 지금 119 응급차도 와 있어. 지금 쓰러지는 사람 많을 것 같아. 알았어. 오시면은 아이고 네. 정말 고마웠고 반갑고 말로 다 표현 못하네. 어 나도 너무 신경 썼는지 막 네네. 이상해 몸이. 몸이 잘 안정하고 갈게요. 네, 네, 그러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이따가 뵐게요. 네. 조심히 오세요. 네, 그럴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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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저도 감사해요. 네. 용건 씨. 아. 현수막 걸어놨대. 근데 사실은 김용건 씨 정도 되면 상대역을 해도 되는 나이인데. 근데 아들로 나와서 처음엔 처음엔 좀 민망하셨을 것 같아. 그런 것도 없어요.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야. 아. 얘는 엄마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썩 나는 그런 수시고 바쁜 건 좀 무한해. 그렇지만은 너무 좋았죠.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내 식구 같고 너무 오랫동안 해서 다 내 아들 같고 딸 같고 남편 같고 그랬어요. 김정수 씨가 살 때 그 엄마가요 정말 한국의 엄마 같았어요. 모든 걸 참고 남편한테 복종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정말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인데 나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. 근데 선생님이 만일에 그런 엄마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? 아, 첫째 기운이 없어 그렇게 못 살았어요. 뭐 최불암 씨가 남편이었고 모든 게 좋았어요. 아예 부족한 걸 다 감싸주고 조심히 일념 없고 내가 안 가진 거를 김수미 씨, 이룡 엄마가 다 채워줬어요. 그리고 저기 저는 그 선생님네 그 주방에 그 서양 영화 배우처럼 찍은 사진 그거 로마야. 너무 독보적으로 아름다우세요 그 사진은. 그 최불암 씨가 찍. 최 선생님 그 사진을 잘 찍으세요? 사진인가요?
저기 무슨 햄릿성에 가는데 김혜자에서 왜? 그러고 돌아보면 탁 찍은 거야. 근데 표정도 너무 좋고. 오, 그러시구나. 그거 가서 얘기해줘요. 뭐 좋아해. 오늘 올래나? 아, 돼지고기만 한번 살만 먹이면 없던 기운이 무조건 솟나. 전원일기에서 맡으신 역할 포함해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아, 지금요? 네네. 전원일기에서 엄마지 뭐. 어머니. 전원일기의 어머니. 네. 이은심 맡았던 김혜자.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요. 좋은 거 생기면 부모가 먼저 먹고 좋은 옷 생기면 우리가 먼저 입고 그럽시다. 그래도 우리가 복 받았어요. 안에서 보호해줘야 한다. 응? 다 돈이야, 돈. 너희 남편 등골 피는 돈이야. 괜찮으냐? 밥 차려다주려? 내도 기르느라고 난 청춘을 다 바쳤어. 이 애매는 맨날 믿어야 지적거리나 하다가 끝내란 말이야. 보고 싶죠. 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. 사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요. 다 식구 같고 다 그리웠던 사람들 오늘 본다니까 참 좋아요. 전원일기는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. 고요히 가라앉아 있는 드라마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비결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정겨웠고 그랬다고 생각해요. 오랜만에 이렇게 옛날 전원일기 촬영했던 분위기 농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? 좋으네요.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냥 아주 정다운 느낌이 들어요.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고향에 온 것 같고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. 오기 잘했어요. 약간 비가 내려서 더 좋아요. 반갑고 보면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. 좀 있으면 이제 어떤 한 분이 마중을 나오실 거예요. 떨려요. 누가 오는지. 누가 오실까? 누가 오셨으면 좋겠어요? 가끔 보면 큰아들이 나오던데요. 김영건 씨. 오고 계신 것 같아요. 와요? 출발하세요. 저 멀리 보이시죠? 저기 집, 빨간 지붕집이요. 아, 거기 집인데요.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? 네네. 저희가 김혜장네 집이고요. 아. 옆에 안 보이는데 작은 일용인네가 하나 더 있어요. 김혜장네 집은 이렇게 탯마루가 높고요. 그런 집이었어요. 아이고, 이거 왔네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. 아이고, 아이고, 잘했네. 최고지, 거기 앉아. 좀 앉아. 아이고. 앉으세요. 아이고, 근데 손님이 많이 오면. 그렇지, 또 좀 좁지. 그러니까 앉아서 좀 이게 쉬어.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. 네. 셋 앉고 괜히 여기 바닥에 앉고. 여기 의자나. 가져오면 돼. 선생님, 지금 손님이. 아, 손님 오셨어? 오셨어, 벌써? 내가 아유, 모시러 가야 돼. 아. 어디로 모시러 가야 돼? 아니야. 내가 여기 나가면 돼. 우리 안 가세요? 아니야. 나 혼자. 내가 저 손님 모시고 네. 그리고 올게요. 네. 어디로 가요? 아니 여기 저 버스 정류장 있고 그쯤 네. 오셨을 거예요. 네. 갔다 오세요. 그럴게요. 네.
있을까? 몸이 막 이상해. 어휴, 차가워. 오셨나 보다. 이게 차 아닌가? 맞아요? 저 차야? 저 차야? 저 차야? 맞는 것 같아. 차 돌, 이거 이 차 같은데 여기서 내리시나 보다. 아닌가? 어른이 온다. 그러면 아니 용건영님보다 선배다. 누가 있어요? 김혜자 선생님 아닐까? 김혜자 선생님 아닐까? 네? 정혜란 선생님은 돌아가셨고. 배우로서가 더 좋은데. 그렇죠.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 조금 앉아 있어. 네. 나 꽃 좀 꺾어다가. 아유, 밖에서 따오신 거야? 산수. 산수구? 흰꽃이 좋아, 난. 예, 예, 예. 얼른 마음이 심쿵해. 마음이 심쿵해. 아유, 다행이다. 그래도 비가 안 와서. 저긴가? 나 뛸 거야. 따라올 수 있어? 뛴다고. 도라지꽃? 도라지꽃이 이렇게 키가 크네요. 도라지꽃 저 좋아해요. 근데 낮은 곳만 봐서 도라지꽃 보는 게 제일 좋아요, 지금. 도라지 저 보라색이 너무 이쁘잖아요. 아이고. 어머. 아이고, 멋지시네, 여전히. 영건 씨. 야, 너무 오랜만이야. 뭐 눈물 날라 그래. 그러게 말이야. 아이고, 우리 엄마. 그러게 말이야. 아이고, 우리 엄마. 아이고, 혜자 엄마. 아이고, 참. 잠깐 앉으세요. 여기까지 앉아요. 고마워요. 뭐가 고마워. 그래도 참 고우시다. 뭐가 고마워. 나 조금 뭐 쓰신다 그래요? 아, 그때 뭐 한번 그랬잖아. 그래서 보고 싶었어, 우선. 자기들이. 나도 마찬가지예요. 아유, 그럼. 역사가 있는데. 몇 년을 우리... 같이 있었나. 그럼. 고맙습니다. 지금이야? 예. 시장 하셨구나. 자요, 어머니. 약 드세요. 싫어, 글쎄. 야, 그대야! 용진아! 어머니, 최세. 아니, 너 왜 이러니? 도대체 왜 이래? 응? 보고 싶어서 정말. 세월이 가도 참 멋있어. 아이씨. 정말 멋있어. 고마워. 아니, 정말 멋있지. 네. 아이고, 세상에. 너무 반갑다. 나는 어때요? 세월 오랜만에 봤잖아. 목소리 내가 들어봐. 그래도 멋있어.
정말이요? 어, 정말이야. 한번 멋쟁이는 영원히 멋쟁인 것 같아. 아이고, 그래요. 정말이야. 고맙습니다. 아, 진짜? 나는 그, 그래서 하여튼 간에, 달려오느라고 땀나. 막 뛰었어. 14초 걸리더라고, 100m. 아이고, 좌우간. 참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야. 네. 아이고, 정말. 야, 꿈 같아. 나는 뭐 제작진에 많은 또 노고가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게 뭐 하신다.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몸도 불편하시지. 나도 전에 듣지만 그도 몇 번 내가 전화 드렸다가도 아유, 그래. 힘드실 텐데 뭐 재활 치료 하신다 뭐. 그러나 옛날부터 드라마 하는 거 아니면 잘 안 나갔잖아. 알잖아. 예능에 뭐가 나와. 맞나. 옛날에 초창기 때 뭐 한 번 두 번 어디 KBS에 뭐 맞아. 그런 거 한두 번 하시지 안 나가시잖아. 나는 할 얘기도 없어. 할 얘기가 나가면. 없어 정말.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. 잠깐 그냥 가만히 계세요. 우리가 얘기 다 할게. 그냥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냥 모시고 싶은 마음이 오니까. 네. 내가 뭘 생각 안 해도 되잖아. 이렇게 막 네. 말을 하니까. 네. 이제 하세요. 나 조금 알았어. 쉬고 있을게. 자기가 와서 늘 맞더라. 그래도 나도 사람 가려서 맞아. 아무나 두심이 내가 이렇게. 왔을 때 했잖아. 그리고? 두심이. 두심이는 그래도 부인을 했으니까. 그래서. 아, 그리고 엄마는, 혜자 언니는 상상을 못 해. 못 오시는 걸로 알고 혹시나 이렇게 막연하나마 오셨으면 좋을 텐데 했는데도 드러내놓지를 못해. 미안해. 아니야, 그래도 얼마나 좋아. 근데 저긴 다 몰라. 몰라? 전혀 몰라.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오늘 누가 귀한 분이 오시는데 늘 매회 다 귀한 분이 오시지만 그렇지. 이번에는 완전히 부이다. 현수막을 걸려고 그러다가 불통 날까 봐. 무슨 현수막을 현수막을 안 걸어서 내가 마음만 회장님 때 귀하신 분 방문 기념 이래가지고 내가 이 꽃이 너무 예쁘다 했더니 저 주민분께서 도라지 꽃이라고 알려주셨어. 도라지 꽃 어떤 거? 요거 이거, 하얀 거? 하얀 거 보란 거. 보란 거. 아, 그쪽에 도라지예요? 아, 그래서 차들이 여기서 돌아가는구나. 버스들이. 옛날부터 이래. 하여튼 혜자 언니는 리액션이 제일 좋아. 그래. 정혜선 언니하고 혜자 언니는 뭐, 맞아. 그 몸은 많이 회복됐어요? 예. 네. 그러니까 올라가. 그렇지. 그럼. 아이고. 정말 보고 싶었어, 혜자 언니. 나도 사람들 보고 싶어. 그럼 얼마나 다 있어 저 안에? 저기는 이제 일룡이, 일룡 엄마, 복길이, 이계인이. 아, 다 있어. 그리고 이제 또 이모가 있잖아요. 그 금동이 아니야. 맞아. 금동의 부인이 있잖아요, 남영이. 그래. 그 남영이도 있어요. 수미도 와 있어? 와 있죠. 아이고, 걔는 참 정말 열심이야. 아이, 뭐든지 그럼. 열심이야. 맞아요. 여기 저 큰 기둥이야. 그래. 그래도 이 음식을 그때그때 얼마나 잘해요. 또 빨라요. 맞아. 뭐 이게 레시피 적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야. 걔는 본래 그래. 우리 옛날 전을 이길 때 얼마나 그냥 도시락을 써. 밥에다 먹였잖아. 그럼 그 대사도 많은데 내가 맞아. 늘 그러잖아. 그럼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 막 그냥. 맞아. 아이고 세상에 너무 반갑다. 일단은 기다리니까 한번 가서 놀랍시다. 갑시다. 백 내가 들어줘? 아, 이건 무겁지도 않네, 무슨 들어줘. 돈 때문에 그러죠, 거기? 아이씨, 들어.